세계 최초로 F1을 표방하는 국제적인 드론 레이싱 경기를 펼친 거고요. 세계 최고를 달성한 100만 불 정도. 동원체 초등학교 6학년 월드 드론 프릭스 프리스타일에서 1등한 김민찬입니다. 드론 날린 게 얼마나 된 거죠? 제가 1월 달에 드론 시작했으니까 2개월쯤 됐어요. 카메라가 드론에 달려 있어서 그걸로 보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타고 있는 것처럼 1인칭으로 보여요. 실제 자기가 조종하는 것처럼. 가상 현실이 아니고. 그렇지, 그 안에 타 있는 거죠. 드론 안에 내가 느낌이. 아 이런 그렇죠. 식으로 이게 보고 하는 거구나. 그렇지. 이게 민찬이가. 그러니까 자기가 저 드론을 운전하는 것처럼 직접 타서 그런 느낌인 거예요. 디테일하잖아요. 와. 운전이 맞다. 가까이서 돌려줘. 가면 어떻게? 어떻게? 잘 찍어 놓치지 말고. 김민찬에게 드론이란? 날개? 날개? 네. 저 대신 날아주니까요. 제가 이제 제 취미 생활을 RC 헬리콥터를 날렸었거든요. 아빠가 RC를. 제가 오늘 퇴근해서 집에 와서 이제 밥을 먹고 있다가 민찬이를 쳐다봤는데 3살짜리가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그 당시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를 뛰어넘어서
다섯 번째 날린 RC 헬기래요. 이 정말 떡 벌어지는데. RC 헬기 구동 쪽에서는 이미 세계 5위권 안에 있는 유명하셨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헬기를 날리다 보니까 주위에서 이제 곡을 쓰고 게이트 통과하고 이런 걸 한두 번 봤어요. 그러더니 아빠 저거 재밌겠다. 나도 저거 한번 해보면 안 될까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1월 달 시작을 했고 1월 달 말쯤에 이제 경험사만 나간 게 80명 중에 1등 한 거죠. 그냥 경험사만 나간 게 1등 한 거야? 경험사만 나서 1등. 이야. 진짜? 상금 얼마? 프리스타일 상금에서 6천만 원 받았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. 그 돈은 어디다 쓸 예정이에요? 어차피 아빠가 받으니까 아빠가 집안일에 쓸 것 같아요. 떨어져. 괜찮아. 떨어져도 좋아. 아, 아빠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시니까. 다르면 힘이 나죠. 나죠. LED 봐. 아, LED. 무슨 이 떨어지면서 되는 거지. 연습이 그래 연습이 되는 거지. 뭐. 한 번에 되면은 아무나 다 하게. 아빠가 새로운 도전은 좋은 거라고 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힘을 받아서 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일반 사람들이 드론을 보면 뭐 게임하는 거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게임하는 거를 생각하지 않아요. 드론이 계속 발전하면서 가치 있는 일에 제 능력도 한번 써보고 싶어요. 무인기 드론이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.